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쌀이버섯보다도 능이 경찰 산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능이가 지금 이제 거의 올라올 시기가 됐는데, 쌀이버섯이 너는 뭐냐? 아이고, 여기 잡쌀이버섯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 잡쌀이버섯은 놔두고, 오늘은 주로 능이버섯이 올라온 게 있는지, 능이버섯 위주로 산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 산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다니면서 능이버섯 올라오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능이버섯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쌀이버섯이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래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보이는 건 없네요.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희한하게 자라고 있네. 이거 보십시오. 좀 이상하게 희한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네. 여기 싸리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숨어 있네. 한번 볼까요? 지금 막 이것도 거의 건조 상태네요. 지금 카페에서 아마 열심히 대화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알림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요거는 쌀이버섯이 희한하게 생겼네요. 첫 번째 만난 쌀이네요. 지금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지금 뭐 날이 어두웠다, 밝아졌다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지금 천천히 다니면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제 카페에 지금 300명이 넘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많은 분들 또 가입하시면은 또 카페에서도 유튜브에서 나누지 못하는 이런 대화들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이름은 산삼능이 약초산행. 산삼능이 약초산행으로 네이버 카페 검색하시면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 가입하시고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소 아래다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 링크를 클릭하고 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한번 산행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네요. 올해 아마 윤다리께서 좀 늦은 것 같은데, 다른 애보다 윤달 때문에 아마 늦은 것 같아요. 올라오는 속도가. 지금까지 보이는 건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능선 하나 올라와서 찾아보고 있는데, 어린 것도 안 보이네요, 아직까지. 여기 7.4. 여기 봐.
엄청 크네요.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네요. 아, 쏘리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잡쏘리네요. 지금 다른 곳으로 와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능이가 안 보이네요. 여기도 정말 능이 자리로는 정말 좋은 곳인데 아직까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린 것도 아직 안 보이네요. 계속 한번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렇지. 아이, 쏘리. 네, 쏘리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하네요. 지금 능선을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가. 저 위에도 자리가 하나 있네. 계속 넘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능이가, 어린 능이가 보이지도 않네요. 아직까지. 쌀이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크네. 저 위에도 하나 있는데. 굴러가면 안 되지. 요거는 좀 어리네요. 두고. 요거만 좀. 오늘 능이를 어린 거라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능이가 안 보이네요.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주변을 적어도 하나 가서 퇴치를 해갖고 와야 되겠네요. 이쁘다 요거. 깨끗하네요. 능이가 없으면 쌀이라도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담궈서 요 주변에 쌀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력초 사진을 카페에 올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렵초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예, 이렵초가 이렇게 있네요. 예, 이게 이렵초입니다. 평상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렵초고요. 그리고 우단 이렵초라고 또 있죠. 이렵초에 털이 약간 있는 그런 우단 이렵초가 있고요. 또
유럽차 종류가 석이라고 또 있어요. 석이. 제가 또 카페에 세 가지 종류 올려놨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유럽차를 만났네요. 지금, 능이를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보이는 게 없어요. 어린 능이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아마 올해가 윤달이라 아마 올해 좀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쌀이가 또 보이네요. 여기 쌀이가 있습니다. 아, 능이가. 아, 진짜 안 보이네요. 와, 이건 크다. 저기도 안에 있고. 아, 오늘 능이 좀 보려고 왔는데, 아, 능이는 안 보이고, 쌍이 보자기. 아, 이쁘다. 아, 그래도 깨끗하네요. 지금 여기가 완전히 능선이에요. 능선 지금 쌀이가 먼저는 능선 쪽에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은 이렇게 능선 쪽에도 이제 쌀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쌀이 따시려면 능선 쪽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능선인데 능선 옆으로 이렇게 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능선 쪽은 네, 깨끗하네요. 여기 옆에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능이 정찰 산행하고 있지만 쌀이도 많이 만날 것도 같아요. 계속 다녀보도록 하겠지만은 당구에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뭐야? 야, 너 쏘갔잖아. 아, 이게 송이쌀이처럼 그냥 뽁 올라왔네. 아, 쏘갔네요.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쌀이 버섯이 있는데, 아, 송이쌀이네요. 송이쌀이가 꽤 크네요. 비를 맞아서 아직까지는 싱싱해요.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능이나 어린 능이도 발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뭐냐? 너는 잡살인가? 너는 잡살이네. 여기는 잡살이 버섯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닭다리 버섯은 아직도 많이 올라왔네요. 쌀이 버섯도 안 보이네요.
송이다리가 거의 다 망가졌네요. 요 아래도 하나가 있는데, 아, 이것도 거의 다 망가졌어요. 아, 여기도 많이 있네. 계속 찾아오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어린 능이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지는 한 800고지 정도 되고요. 지금 능선 쪽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생일살이냐? 잡살이냐? 잡살이네. 아이, 잡살이고 사실이야.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런데 능이가 많이 나오는 데인데 하나도 안 보이네. 잡살이냐, 잡살이 같은데. 잡살이네요. 잡살이는 채취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뭘 잡으려고 그랬지? 덫을 갖다 놨지? 날 잡으려고 그랬나?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완전 돼지 잡으려고 갖다 놨나 봐요. 네, 지금 능선까지 올라왔는데, 뭐 능이는 아직까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어린 능이도 발견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능선을 잡아서 타고 내려가면서 찾아볼 텐데, 올해는 능이가 많이 늦네요. 이쪽 능선 쪽으로 타고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또 내려가면서 찾아볼 거고요. 한번 열심히 또 한번 찾아보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뱀바 뱀이 나와서 가만히 쉬고 있네요. 여기가 이런데 바위인데 저 아래쪽에 보면 뱀이 있습니다. 독사 같은데. 여기가 굴이네.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도망도 안 가고 잘하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산행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오늘 하루 종일 산행을 해봤지만은 능이버섯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쌀이버섯만 조금 채취했고요. 아마 다음 주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있어야지 능이버섯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아마 윤달이 껴서 예년보다 늦을 것 같은데, 올해 추석도 이달 말일경이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많이 늦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능이버섯 정찰 산행 해보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산행해보면서 능이버섯 올라온 게 있는지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네이버 카페 만든 거 아시죠? 네이버 카페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 카페 이름은 산삼능이 약초 산행으로 검색하시면은 맨 위에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카페 내에서 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록 많이 채취하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정찰 산행으로서 능이버섯은 만나지 못했고 쌀이버섯만 조금 했는데 금방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